폴란드 운송업계가 국경을 막아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뺏고 있는 이웃 우크라이나 트럭 운송업자들을 막아달라는 요구인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수십 대의 화물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져 심각한 정체를 빚으면서 트럭 운전사들은 인근 간선도로 위에서 겨우 낀 일을 해결합니다.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이 우크라이나 운송업계에 대한 항의 시위로 국경을 막아서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어지는 도로가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운송업자들은 우크라이나 운송 화물 차주들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화물 차량에 대한 입국 허가제가 폐지된 것. 그러자 폴란드보다 트럭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보험료 등이 훨씬 저렴한 우크라이나 업체들이 운송비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부분 주문이 우크라이나 트럭 운전사들에게만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Tak bardzo nikt się nie ujmuje. Dlatego jest ten protest. My domagamy się przywrócenia wzajemnej równowagi w przewozach transportowych. 폴란드 운송업자들은 폴란드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트럭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당국은 유럽연합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태도. 시위가 길어지자 우크라이나 트럭 운전자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문제를 두고 회담을 가졌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